병화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 이건 태양이야. 태양이라고 하면 태양은 어떤 개념이냐면 태양은 만인의 어떤 만인의 우러러야 되는 대상이야. 그럼 남자 일주인데 병화다라고 하면 여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들이대는 확률이 높다 이지. 와우 씨, 저기 내 태양이 저기 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저기 내 태양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병화 일주 남자들 같은 간혹 바람을 피울 수 있다 이지. 바람에 휩쓸릴 수 있다 이렇게 병화 일주는. 그리고 병화가 우리가 이렇게 쓴다고 했지. 이렇게 쓰니까 이거는 지게다 이렇게 얘기는 제가 얘기할 때 간혹 이렇게 해서 지게다 누구를 이끌어 가야 된다, 통솔해야 된다, 길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 이거죠. 병화라는 개념은 우리 몸 중에서 어디냐면 이게 어깨야, 어깨. 어깨고 이게 또 어디냐면 이게 볼이야, 볼. 볼. 볼, 볼. 이게 볼이 병화야. 이게 병화야. 그래서 뭐냐면 이게 도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병화. 어우, 시집가는 아가씨가 이렇게 보면 아, 볼이 볼그름 하니 어우, 그냥 복숭아가 참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한단 말이죠. 복숭아 좋은데 근데 그게 너무 강하다 이래요. 너무 불그레한다.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아니 예를 들어서 여자인데 볼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불그레하고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어떤 놈이 야 나 안 그런데 그런 여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냐 저 여자 뜨거운 여자다 내가 이렇게 되게 엄청 뜨거운 여자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볼이 강하게 좀 나오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남자한테 들이대는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어디 있어? 태양이 있지? 이렇게 되니까 태양이 두 개 붙었거든? 그럼 뭐야? 그렇게 된 여자 또는 병화일주들은 집에다 모셔두면 이게 안 돼. 왜? 나가야 돼. 나가서 뭘 해야 돼. 만인한테 비춰야 되거든. 근데 집에서 일합니까? 그건 병화일주인데 그냥 돌아. 이거 통솔 안 된다. 거기다 얼굴조차 볼그름하니까 예쁘다. 이건 나가 살아야 돼. 이거 집에서 살림하십시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병화일주의 단점이 뭐냐? 집에 살림은 뭐가 된다? 엉망진창이라는 거야. 돈 벌어다. 그게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아셨죠? 이 병화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기가 병화에 뭐가 흠집이 생겼다. 뭐 이렇게 점이 생기거나 뭐 이렇게 돼 버리면 거기 문제가 생긴 거야. 이제 병화를 쥐고 왔는데 볼이 좀 탁해졌다. 근데 이렇게 묻죠. 남자하고는 지낸 지가 얼마나 지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지. 왜? 거기 이게 탁했다는 건 뭐냐? 저 뺐다고 했는데. 그럼 거기가 뭐야? 너무 안 써서 물이 고여가지고 썩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했죠? 나 더 이상 얘기는 못하겠고.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 시집장가 갈 때 여기다 뭘 찍었냐? 건지를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는 빵꾸가 나야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건지. 나머지는 알아서 생각을 하셔라. 나머지는. 아셨죠? 병화는. 그냥 또 여기다 이걸 붙이고 다니면 안 돼. 저 여자는 시집간 여자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렇죠. 그러면 아직 비었어요? 이런 뜻이야? 아직 비었어요? 이런 뜻이니까. 이 생각하기에 이제 나름이지만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병화일주입니다. 그럼 집에 있으면 안 된다. 넌 나가야 된다. 그리고 배포가 크다. 대범하다. 뭐 그게 뭐 다모지 글자를 떠나서라도 병화일주 자체가 보통은 아닙니다. 병호라고 하면 타오르는 불꽃이야. 이거 집에다 두면 돼요? 나간다. 이거 나간다. 그게 이제 간여지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병호입니다. 그럼 불타는 말이야. 뜨거운 말이야. 이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병화가 그다음에 병화가 뭐가 있냐면 병화다. 여름, 봄이다. 봄이다. 그럼 나무를 어떻게 돼? 키워야지. 심어야지. 이렇게 읽는 거죠. 봄이면, 병화가 봄이면.
병화가 봄이다 이렇게 했을 때 봄이면 나무를 심는다 이런 뜻이죠. 자, 심자. 여름이면 관리가 된 거죠. 가을이면 결과를 본 거죠. 겨울이면 혜택을 얻는다,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고, 그 대신 가을 겨울이 되면 병화가 힘이 있다 없다? 없어. 서서히 뭐냐면 그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화가 대세거든. 정화가 대세니까 뭐냐면 병화일주인데 근이 없는 상태 속에서 아, 가을 겨울입니다. 그럼 희마리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누구한테 의지해야 되냐면 정화한테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러움이 있죠. 아, 내가 병화인데 뭐 저 그래서 좀 슬프다,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렇죠? 병화일주인데 가을 겨울입니다. 겨울이다. 이건 지난번에 한번 수업에 한번 했는 것 같아요. 음권 야권 얘기하면서 아, 겨울이면 정화가 대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화일주 입장소에서 상관이 떠버리면 뭐야? 이 사람은 이길 게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사주 중에서 최고의 글자는 병화다. 왜? 사시사철 모든 거를 관리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봄에도 불이 필요하고 여름에도 태양은 필요하고 가을에도 태양은 필요하고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병화일주들은 아, 사시사철 주인이다, 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임묘진 사오미, 병화가 병자월이면 겨울이 되는 거고 병자일이면 호수의 호수가의 태양이 되는 거고 병자시면 뭐죠? 한밤중에 태양, 빛 이렇게 되는 거죠. 한밤중에 빛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자가 병자다라고 하면 병자, 그럼 태양 앞에 앉아진 조그만 쥐야. 그럼 뭐예요? 비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그럼 누구한테 뭐 속이려고 하지 마라. 왜? 반드시 탄로나니까. 태양이 비추는데 그 앞에 쥐가 한 마리 있어봤자 쥐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숨기려고 했자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렇게 얘기고 병화가 이제 근성상 어떤 게 있냐면 다 비추려고 해. 여기도 관심, 저기도 관심. 너무 벌리면 안 돼. 병화일주가 너무 벌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병화일주 입장 속에서 최근에 그 개 길을 놓는 사람이 있었죠. 애견. 개 이제 사건 개가 병화일주였고 식상이 강한 사람이었는데 그게 너무 벌려서 제가 통관이 안 되는 거야. 적당히. 그 다음에 병화 중에 저기가 그 요리 잘하는 개가 아마 병화일주일 것 같아요. 근데 걔는 다 화로 아마 종한 사주인 거. 근데 다 근데 그런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근데 병화가 약한 상태 속에서 식상이 강해버리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병화일주인데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 적당히 벌리세요. 여기까지만 하세요. 이게 이제 답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병화일주가 이것저것 다 도와주니까 내가 만약에 어렵다. 어려운 뭐라 그러죠? 고민거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병화일주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은 병화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관심을 갖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한테 조언을 얻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